그 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이 쇼킹한 어떤 기네스들을 한번 살펴보고 네. 이분들이 한번 장기도 맛보기를 한번 네. 살펴보고 그리고 본인의 기록을 갱신하고 그렇습니다. 네. 바로 오늘 이 놀러와에서 네. 예, 설치적으로 맞이한 놀러와에서 우리 여섯 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네요. 네. 일단 저 메뉴를 한번 좀 저희가 예, 공개를 해드릴까요? 예, 공개를 좀 해드릴까요? 정동남 씨. 대한민국 차력의 역사 정동남 씨입니다. 야 날달걀 10만 개로 다져진 철의 사나이. 40여 년간 세계 80여 개국 재난 현장에 투입이 되셨고요. 총 58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셨고 11개 맥주 캔을 치아로 연속 물어뜯기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. 어머 몰랐네요 여러분. 자 그리고 콧물 한 방울로 백발백중 파리잡기. 잠깐만요 콧물로? 콧물로? 자 진정한 건치 연예인 치아 하나로 800명의 사람 이동을 시키셨고요. 250kg의 오토바이를 치아에 물고 달리기를 성공하셨습니다. 우와. 아니 잠깐만요. 콧물 한 방으로 파리를 잡으셨다고요? 그렇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제가 물코예요. 좀 코가 좀 많아. 아. 평상시에. 네, 코를 잘 풀었는데 물코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콧물이 좀 많으시다. 물코. 그때 이제 절에서 촛불을 켜놓고 네. 공부를 하고 한 13개월 정도 있었어요, 절에. 그 탈레트 되기 전에 네네. 촛불이 여기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하다가 그냥 자자고 풀었더니 콧덩어리가 뒤로 떨어지고 촛불이 딱 꺼져버리더라고요. 명중한 거예요? 그 명중은 아니고 뒤로 떨어지고 네. 앞에 초가 꺼졌어요. 그래서 와. 야, 이것 봐라. 한번 해봤죠? 또 네. 돼.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체육관에서 네네. 운동을 할 때인데 쇠파리라고 날라다니는 거예요. 쇠파리. 네네네. 저는 이제 물코가 있으니까 벽에 파리가 앉아 있더라고 쇠파리가.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이게 파리가 붙어가지고 그냥 아 파리가 코에 붙었어. 코에. 그 파리가 이제 파리가 딱 물벼락 가지고 이게 사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파리가 이거다. 이거야. 요걸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. 그때만 해도 이제 방송국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. 네네. 그래서 콧바람을 그걸로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촛불도 쭉 세워놓고 해보고. 육각성량이 아, 그거 봤어요. 예, 예. 육각성량을 놓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. 아니, 이게 사실 저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 이게 사실 그 표현이 벌써 딱! 팍! 마지막에. 예. 아니, 지금 근데 날달걀 이런 건 뭐예요? 날달걀이 10만 개가 뭡니까, 이게? 10만 개가 아마 더 되면 더 될지 덜 되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네. 저는 날계란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. 아니, 왜 이렇게?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운동할 때 네. 운동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닭을 많이 키웠어요, 집에서. 아. 닭을 키우면 그 닭을 알을 갖다가 전부 깨가지고 네. 한 30알 정도 깨면 한 양분 되죠. 그거 이제 마시고 여기다 참기름하고 식초를 타서 줘요. 그거 마시고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. 아니 근데 그 날달걀을 최고로 많이 드신 게 최고 많은 게 여섯 판 두 알인데 여섯 판 두 알이라면 이제 여섯 판 두 알 한 판에 30알씩 그렇죠 180 두 알을 먹고 맥주 두 병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먹기 대회에서 아 대회에서 하신 거 대회에서 그게 이제 여지껏 그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. 근데 방송에서도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게 깨 드시는 거 그러니까.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? 네, 맛소금이에요. 아니 근데 그렇게 드시고도 뭐 탈 같은 건 없으십니까? 전혀 없죠. 그거 먹고 나면 일단 매일매일 그럼 좀 드시는 편이에요? 어떠세요? 거의 매일 먹죠. 오늘도 드셨어요? 오늘도 아침에 한 세 알. 약속하네요. 많이는 안 드셨네요. 아, 그럼 그걸 여쭤볼게요. 좀 날달걀이 더 맛있으십니까? 아니면 좀 뭐 이렇게 달걀찜이라든가 뭐 아니 그런 건 안 되죠. 무조건 날달걀이 제일 맛있고 생기 좋고 먹고 나면 포만감이 생기고 달걀 프라이 같은 건 잘 안 드세요? 프라이도 다 익히면 안 먹습니다. 아. 우선 반쯤 익어야 돼. 먹기 좋게. 아, 그렇군요. 완전 기네스에 오를만 하네요, 그러시네. 이것도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. 맥주 캔 11개 연속 아, 그게 1호? 이제 그 지금 월드 챔피언십에 네. 원래 3캔만 씹어서 먹으면 그게 챔피언이 되는 건데 아, 근데요? 내가 4개만 하면 돼요. 네. 3개를 했으니까. 그죠. 이 캔 맥주가 발포성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네. 확 씹어서 짜먹는 게 1분에 6개를 하고 연거포 11칸을 했는데 이야. 그건 뭐 여지껏 흉내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죠. 그게 82년도에 11개는요. AFKN 그 TV를 보면, 보면서 미팔군에서 내가 운동을 가르쳤어요. 근데 우연히 웬 저 미국 사람이 나와서 이걸 하는 거야. 칼집을 짜먹는 거야. 예. 이제 통역관 그 우리 저 가출한테 물어봤지. 선생님 어떻게 짜먹는 거야? 그래서
의학생. 항상 의학생을 오래 하다 보면 항상 몸에 배 있어. 뭐 액션을 하던 이게 항상 준비돼 있어. 그게 준비돼 있지 않은 기본은 게. 기본은 의학생에서 파생되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이빨 내 치아잖아요. 내 네. 치아가 부모로부터 이는 상어 이빨로 제가 받았습니다. 해는 거 하나도 없어요. 와, 아직도. 아, 근데 이제 좀 나이도 있으시고 한데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되죠. 아, 아직 뭐 이제 아직 40대니까 관계는 없는데. 예? 어찌됐든 오토바이를 아니 그냥 넘어가자. 오토바이가 이제 아까 딱 있으면 말 놓으시던데. 200 아니 근데 나한테 괜히 형님 하니까 말 놓은 거지. 싫어 이거 싫어합니다. 그래서 오토바이를 물고 이제 달리기도 하고. 네 정말 그 굉장한 그 긴 걸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아,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아 저건 내 거다 해서 한 2년 동안 연말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써야 되겠다 해서 콧바람, 캔맥주, 날겨락, 그다음에 전화번호 찍는 거 그런 것을 다 이제 개발해서 만들었죠. 아, 사실 좀